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요. 내일은 무료 방송이 있는 날이라서 정신없이 자료 준비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그 S1에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공부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셔서 더 힘이 나도록 응원을 해주셨으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죠. 전체적인 투자 집계는 뭐 오늘도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거래소는 보니까 외인들은 꾸준히 매수보다는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이 시장의 핵심은, 이번 장의 핵심은 연기금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1956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지금 계속 연이어, 1000억대를 연이어 사면서 지금 한달 이상, 한달 보름 정도를 매입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뭐 골고루 샀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인들은 그래도 코스닥을 주로 샀고, 그 코스피를 팔아서, 수익을 제대로 못 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코스피를 매수에 가담하면서 코스피가 제법 올랐죠. 코스닥은 역시 개인이 많이 샀고요. 자, 그러면, 연기금 투신도 이제 보험이나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코스닥을 사주면서 오늘 전체 시장이 상당히 아름답게 만들었죠. 코스피를 보면 역시 연일 60일을 통과하면서 4일째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멋진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했지만 오늘은 막판에 밀리면서 0.84로 마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 막판에 좀 매도를 해서 지수가 좀 내려왔지만 종목들은 많이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지난번에 어떤 일이 나왔냐면 미국이 2주 연장 또 중국이 관세 보복에서 또 역시 화해 제스처로다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또 하나 이제 호재가 나온 것이 연준이 11년 만에 시장의 초단기 자금 530억 달러, 다시 말해서 63조를 갖다가 일단 유동성 공급을 했고요. 또 유럽은행은 유럽은행대로 매월 11월 1일부터 매월 200억 유로를 갖다가 시장에 채권을 매입하는 이런 유동성 공급을 하고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준율을 갖다가 낮춰서 지불 준비율을 낮춰서 시장의 양적 완화를 시키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다가 연일 터지면서 지수가 종목도 올라가고 지수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또 호재가 또 나왔죠. 어쨌든 이런 것이 또뭐 미북 문제도 역시 9월달 말에 어쨌든 액시언이 정상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호재 하나가 또 터졌죠. 자, 미국의 그 재고 물량을 갖다가 일본 아베 정부가 얼마 사줬죠? 옥수수를 갖다가 270만 톤을 사주면서 시장 분위기를 띄우고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그 농산물 압박을 갖다 좀 완화시킬 거다 그랬는데 정말 그 소식이 돈을 터졌습니다. 자, 옥수수는 이제 아베가 사줬고요. 이제 대두 문제가 남았죠. 콩 문제가 오늘 중국 정부에서 얼마 사줬냐? 72만 톤인가요? 72만 톤을 계약했죠. 중국 정부에서 지금 대두 물량을 갖다가 연 3일 3거래일 동안 72만 톤을 갖다가 구매 계약을 하면서 이제 선적은 이제 더 지나가겠지. 계약을 하면서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 제스처를 취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전쟁의 완화 제스처를 취해서 그동안에 농산물을 안 사주는 바람에 트럼프가 굉장히 화가 났었죠. 약속을 안 지킨다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마 더 빠른 속도로 뭔가가 스몰 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수는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아쉽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 그렇죠? 일본에 대한 백색 국가를 오늘 18일부로 백색 국가를 제외,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백색 국가를 제외했듯이 우리 정부도 18일자로 수출 심사 우대국인 일본을 백색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 돼, 주가는 선행으로 먼저 가고 있죠. 오늘도 그 대한상의에서 박용 누구죠? 상의장인 상당히 그 강력하게 정부에 대해서 국회하고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가 국회나 일을 안 하고 있죠. 박용만 상의회장이 기업이 침몰하고 경제는 다 내버려 두고 버려진 자식이 됐다.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주성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죠. 지금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은 당분간 침몰, 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경제 그다음에 또 법은 갖다가 국회의 법을 빨리빨리 완화시켜줘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줘야 되는데 법률은 안 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온통 저렇게 아우성 치고 있고 그죠? 국민도 반대하고 정치 반대하는 조국을 임명해놓고 지금 온통 나라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싸움질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돌아가는 건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만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는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 역시도 아직 오직 정치위원이지만 신경만 쓰고 경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 이 소주성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경제는 침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제,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에는 최소한 인구가 미국에처럼 3억의 인구가 된다든지 그러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해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지금 5천 몇백만 갖고 인구 갖고 물건을 만들었을 때 판로가 없다면 그건 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소주성? 소주성이라는 게 뭡니까? 소득을 성장시켜서 수요를 창출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켰다.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경제학자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되는데 정부는 아직도 요지부동이고 지금 잘못, 평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등.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의 뒷배경을 보면 전부 다 뒤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온통 비리는 다 몽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학자들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네 챙길 건다 챙기고 이게 사회주의 경제학자, 사회주의 학자들의 하는 행동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기 남미의 볼리비아가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지금 좌파 정부로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치여졌고요. 우리가 소련 붕괴되면서 이미 유럽연합을 유럽의 그 동구 유럽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걸 교체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참으로 답답하고 역사의 길이 남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죠? 주식이 지금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너무 멋진 말이라고 제가 피터 린치의 예를 들었죠. 칼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부르르 떨다가 그죠? 딱 멈췄을 때 무슨 일이 벌어냐? 매수가 담아야 된다. 자, 배팅하세요. 우리 유리한테 제가 배팅하세요. 기회 왔습니다. 그래서 배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돼지열병의 연이은 상승으로 파주시에 이어서 연천시까지 살처분하면서 오늘도 우리 종목이 강하게
두 번에 걸쳐 상승이 나갔죠. 뭐 이글벳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 백광 소재도 소재도 상한가를 갔고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자, 그러면 이것을 매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추적 청산을 하든지 시스템 매매로다가 설정해 놓고, 오늘도 우리 유령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것이, 자, 시스템 매 6,000원에 일단 가라. 6,000원에 가고, 만약에 떨어지면 자르시고, 자동으로 잘려주니까, 그 다음에 한번더 갔을 때, 또 내일은 상한가를 갔으면 또 올려서, 또, 시스템 매매로다가, 어떻게 해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라.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의외로 유료원도 그렇고 무료원도 시스템 매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것을 반드시 배워서 가는 방법,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오늘 사료 종목도 역시 더 나갔죠. 우성 사료는 모르겠는데요. 우성 사료, 그다음에 고려 산업, 그죠? 고려산업은 오늘 밀렸네요. 이지바이오 이런 것도 다 밀렸지만 어쨌든 지금 그 백신 종목들은 또 추가 상승을 해서 내일도 더좀더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럴 때 배팅을 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그래서 무료 방송 준비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못 하고요. 어쨌든 수익을 더. 어제 제가 팁으로 드린 종목은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요? 오늘 상당히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이죠. 자,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를 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무료 방송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짧게나마 이거라도 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직도 매수가 지금 가치가 아직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살 기회가 충분히 있어서 여러분이 분할 매수로 대입해서 그것을 가져가면 큰 수익을 낼 때까지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은 많이 못하고요. 이것을 가져가면서 여러분이 수익 가져가는 투자 노하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내일 무료 방송할 때 오셔서 공부를 좀더 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그것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그냥 가기는 좀 그렇고요. 시장은 빠른 속도로 역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동참하는 그죠? 약세 마인드를 버리고 강세 마인드로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고요. 저는 분명히 팁을 드렸으니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갈지 그것을 잘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 다음에 또 돼지열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량 거래와 장대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꼭 잊지 마시고요. 그것을 수익을 마음껏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바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무료 방송에 오셔서 다 함께 동참하면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